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부에서 한적 고서를 담당하고 있는 구자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조선 전도 형식 그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워서 보물 1533호로 지정되어 있는 해동팔도 봉화산업지도라는 이 그림을 전면에 게시해서 이 건물의 품격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이 진열장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비운 겁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시대마다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열람실 좌석수가 500명 재학생의 절반이 앉을 수 있는 250인 규모로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128석으로 줄이고 테이블간 간격,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6개의 샹들리에 이렇게 달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펜던트 등 27개를 늘어놓고 예전에 조명 때문에 낮춰놨던 층고를 최대치로 5m에 육박하도록 올려놓은 형태. 그러니까 옛날에 잃어버렸던 천장의 모습을 이렇게 복원해내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한 겁니다. 저희 열람실 안에 총 11분의 장서 기증자분들의 초상화 영정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기존에는 휴게실이 1층에 있었습니다. 1층 화장실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 공간을 대열람실과 붙어있는 그 공간으로 옮기면서 열람과 휴식의 전환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거고요. 그 미니바 형식의 저기에서 다과를 섭취할 수 있다, 취식할 수 있다라든지 저 뒷면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열쇠를 반납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발장을 뒀습니다. 고대, 고려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물이 아마 도서관 건물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도서관 하면은 우리 대학원 열람실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